파레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지구에서 발견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는 타맘슈드 사건이었어요. 정체불명의 남자와 수수께끼 같은 암호에 관한 미스터리입니다. 타맘슈드 사건을 파헤치면서 서머턴 해변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 발견된 미스터리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948년 신원도 확인되지 않고 뚜렷한 사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생명이 없는 남자의 시신이 모래사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야 그의 주머니에서 타맘슈드라고 적힌 작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해변 근처에 버려진 자동차 트렁크에서 수수께끼의 암호를 발견했습니다. 암호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고 이 남자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남성의 옷에서 태그가 제거되었고 독극물이나 기타 독성 물질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의 지문이 고의로 지워졌다는 사실 등 자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호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타맘슈드 사건의 미스터리한 정황과 버려진 차에서 발견된 암호를 근거로 이 사건이 스파이 활동이나 기타 비밀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남성이 부정행위의 희생자이거나 심지어 외계인과의 만남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여전히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미스터리를 상기시켜줍니다. 타맘슈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1948년 호주 애들레이드의 한 해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죽은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또는 끝났다라는 뜻의 타맘슈드라고 적힌 작은 종이 한 장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이상한 암호였습니다. 이 암호는 일련의 문자, 숫자, 기호로 구성되어 있었고 해독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남성이 스파이거나 비밀 작전에 연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관들을 계속 당혹스럽게 하고 있으며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타맘슈드 사건에서 발견된 암호는 격렬한 추측과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암호가 단순한 치환 암호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암호가 더 복잡한 암호화 시스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호에 대한 이론은 스파이가 보낸 메시지라는 설부터 살인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설까지 다양합니다. 이 암호가 발견된 이후 수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주파수 분석, 코드 해독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암호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는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타맘슈드 사건은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으며 소설과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암호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수많은 책, 영화, TV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아마추어 탐정과 코드 브레이커들이 직접 미스터리를 풀려고 시도하는 등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애들레이드 해변에서 발견된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타맘슈드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해변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남성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과 설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남성이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련을 위해 일하던 스파이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비극적으로 끝난 삼각관계에 연루된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많은 가설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미궁에 빠진 사건을 밝힐 단서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증거를 분석하면서 타맘슈드 사건과 당시 주목할 만한 다른 스파이 사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더 큰 스파이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코드와 암호를 조사하고 그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호와 다른 단서들은 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뿐 진실에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탐암슈드 사건과 관련된 여러 장소를 방문했는데 여기에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해변과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호텔이 포함되었습니다.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물리적 증거를 조사하면서 퍼즐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사건은 결코 잡을 수 없는 유령처럼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탐암슈드 사건을 이스달 여인 사건, 힌터카이팩 살인 사건과 같은 유사한 미해결, 미스터리와 비교하면 인간의 수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특이한 사건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사망한 사람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발견되었으며 종종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암호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970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발견된 이스달 여성은 지문이 제거되고 옷에서 라벨이 제거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1922년 독일에서 발생한 힌터카이팩 살인 사건은 한 농장에서 6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동기나 용의자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발생한 탐암슈드 사건도 마찬가지로 해변에서 신분증도 없이 죽은 채 발견된 남성과 주머니에서 끝났다 또는 끝났다는 뜻의 페르시아어 탐암슈드라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관찰하는 외부인으로서 저는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의 끈기와 독창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감동적이면서도 당혹스러운 끈기와 결단력으로 이러한 미스터리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탐암슈드 사건은 다른 미해결, 미스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자 미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탐암슈드 사건은 인간 수사의 한계와 미스터리의 지속적인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잊혀지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해답보다는 의문이 더 많이 남았고 인간 경험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탐암슈드 사건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이론과 설명이 있지만 신원미상의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